어떻게 되냐 보자고요. 제너러스티가 이게 레벨 1당 아우라 효과가 증가되죠. 아우라 효과가 증가되고 이게 지금 30레벨이면 이게 표기는 안되네. 49%네. 49%의 그 아우라 효과가 증가가 됩니다. 49%. 아우라의 49%. 거짓말 50%죠. 그리고 increase effect. 맞죠? 여기 지금 39%가 친데 49%까지 올라. 30%. 여기 지금 39%, 49%. 49%의 아, 이것도 이래 되네. 그리스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아, 이거는 미니언한테 먹히겠는데요? 애니메이트 웨폰. 애니메이트 웨폰은 수호자가 차고 있는 무기를 또 애니메이트 할 수 있거든요. 그 갑옷을 입으면. 그럼 만약에 이 칼이 애니메이트가 되어버리면, 그리고 제노러스트를 꽂아가지고 그레이스트를 영향을 받으면 얘들은 공속이 엄청 빨라지겠죠. 아, 공속이 어택 데미지. 어택 데미지 엄청 받는데, 그레이스가 레벨이 2500까지 가네. 2500 해봐야, 2500에서 이제 또 이제 49% 증가가 되니까, 거의 한 1700이 더 플러스 된 거죠. 그럼 4200 정도가 더 올라가건데, 4200 정도가 들어갔을 때 어택 데미지가 4500이 되니까 거의 한 100%, 90에서 100% 정도 어택 데미지가 증가되네요. 그럼 애니메이트 버프는 이걸 끼면은 수호자가 이걸 끼게 되면은 제네러스티 영향을 받고 그레이스트를 켜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박으면은 엄청난 그 효과를 받게 된 거죠. 수호자 자체도 이제 어택 데미지가 100% 증가되겠죠. 근데 어택 데미지 100% 증가됐을 때 이게 그렇게 좋냐, 그거는 이제 비지수죠. 딜이 잘 나오냐, 뭐 스타포지나 이런 맥댐 좋은 애들보다 잘 나오냐, 그건 또 세팅하기 나름이다 말이죠.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100% 어택 데미지가 증가한다고 해서 요 지금 DP가 지금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데 잘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베이전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요게 끝이 아니고. 아무튼 이 버프들 얘들이 지금 잼 골렘 템포러리 에디드 라이트닝 데미지 이것도 되네. 제너러스티 영향 받아가지고 골렘 데미지. 아, 이쪽 그러면은 와 장난 아닌데요. 뭔가 새로운 게 나왔는데 지금 이 골렘도 여기 꽂으면은 제너러스티 영향을 받아요. 제너러스티 영향 받아요. 그러면은 이 버프가 또 49% 증가된 상태에서 애들한테 작 주게 되는 거죠. 빌드상에서 한번 해볼까? 확인해볼까요? 지금 다른 빌드를 제가 지금 하다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메타모프에 현재 제 캐릭터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걸 또 저장해놓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도 뭔가 또 나오는 것 같군요. 여기서 보면 이제 골렘 여기 있을 때하고 컨버케이션을 있다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있을 때하고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안에 있으면은 49만 그 여기 밖에 있을 때는 어디였어? 컨버케이션에서 49만 수상한데요 이거? 영향이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그럼 알 수 있는 거는 제너러스티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는 거죠. 여기 한번 넣고, 30레벨로. 30레벨 한 다음에, 여기 빼.
골든베이트 지금 여기서 전혀 영향 안 받네. 이 골렘, 이얘 골렘은 영향이 안 되네. 그럼 라이트닝 골렘이라든지 뭐 다른 골렘이 있을 거 아니야. 다른 골 라이트닝 공속 버프인 라이트닝 골렘 한번 보자고요. 라이트닝 골렘일 때 제너리스트가 막히냐? 이 수치가 상당히 이상하네. 라이트닝 골렘. 라이트닝 골렘 전혀 버프를 안 받는데? 사실 이뭐 잘못되고 있어요. 원래라면은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위키에 보면은 이것도 James in the case Golem sample added lightning damage. I will become generous to others. Summoners. 골렘 자체만 못 받고 다른 애들한테 제너리스 효과를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요게 지금 빌드 상에서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캐리온이 아니고 라이트닝이 이런 애들을 어택 스피드로 버프를 줄때더 세지 않을까? 이게 이제 다음 리그에서도 이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상태에서 이 캐리언이 있잖아요. 캐리언이 있고 골렘 라이트닝 골렘이 있어요. 라이트닝 골렘 지금 또 영향 받네. 안 봤네. 서문 라이트닝 걸렘. 뭐야 이거 전혀 안 봤네. 얘는 영향 받네. 얘는 요거는 요거 돼 있어야지. 이게 전혀 영향 안 받네. 얘가 지금 실제로 공속이 10% 증가거든요. 근데 10% 제노로스 돼가지고 50%가 증가되면은 결국 15%가 증가가 되겠죠. 그럼 일단 템으로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얘를 증가시켜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얘를 지금 보면은 어택이 25% 10% 증가됐을 때 그럼 이거 30% 되겠죠. 간단하게. 아까 15%가 증가됐을 경우. 그럼 30%가 빌드에 추가되고, 그리고 실제 여기를 30 바꿔요. 그러면 실제 캐리언 골렘보다 저 버프를 더 많이 줘요. 더 세. 공수 30이 증가하기 때문에. 맞죠. 이 서머 라이트닝만 21%라는 거야. 공속이 증가하진 않네요. 그럼 퀄리티는? 퀄리티도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골렘 버프 줘야 되는데 얘는 또 주는 것도 있네. 아니 올랐다가 안 올라. 어큐루시오 크리찬 이게 진짜 애매한 게 표시가 전혀 안 되네. 얘만 표시되고. 애매하죠 이게. 그럼 요것도 이제 또 넣어봐야죠. 그 찬하고 이렇게 넣었을 때 DP를 또 비교해 볼수 있어요. 크리스탈 스트라이크 어큐러시 요거 두 개네. 여기다가 트랜스폼 투뭐 이래. 요거는 뭐 없어도 되겠지. 어차피 그러니까 미니언 이게 아까 30이니까 45%겠죠. 증가돼가지고 45% increased accuracy 레이팅. 잠시만 봅시다. 아까 그 스펠을 골렘 한번 보죠. 뭐지? 골렘이 accuracy increased accuracy네. 그냥 accuracy
그렇지. 레이팅 이거 그렇지. 그 다음에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찬스도 뭐야? 45%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찬스. 스트라이크 찬스인데 스트라이크스가 스펠이 중요하거든요. 스트라이크 찬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찬스 인크리즈드 아큐러시가 지금 활성화 안 됐네. 아큐러시 레이팅인가 이거? 요거 지금 인크리즈드 요거 활성화 안 되네. 요게 인크리즈 아큐러시 Increase the accuracy. Minions have가 아닌가 본데. Minions have increased accuracy. Accuracy. 잠시 어디서 지금 오타가 생겼어. 알이 두 개네. 여기서 오타가 생겼네. 알이 두개 있어. 알이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되면 둘다 활성화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게 지금 제를 꼈다. 어큐루시하고 해도 이게 지금 공속이 제일 좋아요. 데미가 공속이 제가 느꼈을 때이 상태에서 캐리온을 빼고 그럼 프레임 토템 한번 볼까요? 프레임 토템 프레임 골렘 뭐 얘는 지금 브레인 골렘에 20% 증댐. 요거는 20% 증대 인크리즈. 요거는 또 쉽죠. 요건 또 이제 수정하기 쉬워. 요거는 이제 미니언 스틸. 아까 저20% 있으니까 30% 인크리즈드. 데미지 이렇게 하면 이제 딜30% 인크리즈 데미지 요 옵션 요 옵션 실제 골렘 중에 어떤 게더 효과적인가 얘가 제일 세네. 30% 인크리즈 데미지가 와 이게 제일 효율이 좋은데. 그리고 프레임 골렘이 더 센데요. 캐리온을 왜 캐리온이 저 피지컬 에디션이 왜안 좋죠? 그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아 캐리온도 우리가 안 했구나. 캐리온이 만약에 지금 29에 43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버프가 받고 이제 올라가게 돼. 인크리즈드보다 에드가 잠시만요. 누구지? 여보세요? 예. 예. 건물 주라고? 가져간다나? 와. 그건 그렇지. 그것도 돈뗄 건데, 그거. 좀 놔둬 보이소. 내가 찾아볼게. 예. 지금 캐리온 요거는 한번 볼까요? 29에서 43.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 레벨로 실제 피지컬 데미지가 43, 아 33에서 29죠. 2레벨 올라가지고 33. 그럼 이제 33. 33, 33에서 49. 이게 이제 그 49%겠대. 50% 증가됐을 때 저거는 이제 17, 16 정도 더 올라가죠. 아까 49가 되겠죠. 16 정도 올라가면 49에서 요거는 지금 25가 추가되는 거지. 그럼 60, 73, 74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요구르트 요정도 증가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요거는 뭐지? 요 상태에서 menus have at 49 to 74 additional adds physical damage. 요거 먹히나? 요거 빨간색이 되면은 안 먹혀요. 오타가 있네요. additional 에디셔널 피겟테리 잠시 이거 옵션 붙인 거 봐야 돼. 이 에디셔널 피지컬이라는 게 상당히 그 이제 옵션 붙는 걸 봐야 돼요. 프리픽스 서픽스의 내용을 보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네요. 어디 그 아 딜로 와요. 딜 additional figure 때문에 딜 해보는 딜이 비슷하겠죠. 혹시 그게 또 다르게 인지되면은 minions 딜 안되네. 미니언즈 딜, 미니언즈 딜. 오타, 에디가 안 되네, 에디. 요거는 미니언즈 해도 되겠는데, 해보해도. 에디셔널. 요렇게 되네. 이거 똑같아. 요거다 봐, 이게. 이게 실제로 지금, 캐리온이 지금 요 갑바에 들어갔을 때, 두 개나 박았네, 내가.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어 잘못됐네. 이거 왜 두 개나 들어가 있지? 잘못됐어요 이거는. 하나 비웠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빠졌나? 여기 하나를 빠져야 되고 여기는 안 빠졌네. 여기도 지금 이피션트 들어가지고 요 정도거든. 요 정도에서 요거 하나 바꿔야 되는데 인크리즈는 당연히 안 세겠죠. 당연히 처음에 인크리즈 이 5200 그럼 공속이랑 비슷해요. 공속이 들어갔을 때 공속 30 약간 차이가 있고 근데 만약에 이 에디션이 들어갔다 더 약하네. 에디셔널은 진짜 약하네요. 이게 확실히 뭐죠. 에디션 버프가 엄청 약해. 왜 이렇게 약하지? 이게 제일 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네, 이게 진짜. 이 상태로. 사람들 다들 캐리온을 썼어요. 그죠? 근데 캐리온이 별로 안 세. 보기에는 에디셔널 돼가지고 엄청 셀 것 같은데 플랫 데미지잖아요. 근데 실제 DP상으로 지금 버프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 아 버프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요거 뒤에 요걸 안 찍어서 그렇지. 요걸 안 찍었어요. 이거. 요거 찍고 들어가면 실제 이제 데미지가 나오겠죠. 실제 마인드 뭐 질드 쇼크 인터메이트 이런식 나가겠지. 여기 지금 제 DP 거든요. 요게 요거 100만 110만 요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요걸 넣었을 때 라이트닝 골렘을 넣었을 때 실제 캐리온을 넣었을 때보다 그렇죠. 지금 1118이죠 1118 그리고 라이트닝 맞죠. 113이 나와요. 2만 정도 DP가 차이있어. 2만 정도가 라이팅이 더 세네. 몰랐네.
사람들 다들 저 뭐고 그걸 하는데 라이트닝이 더 셉니다. 실제 DP상으로. 그럼 라이트닝 골렘을 하나 사야겠죠. 지금 가방에 있나 모르겠는데. 골렘을 해가지고. 새로운 거 아닌가? 새로운 발견 아닌가요? 골렘. 아이스 골렘 있죠. 아이스 골렘인데, 아이스 골렘이 아니고, 라이트닝 골렘이야, 라이트닝. 요거. 오, 22, 20 있네. 요거 괜찮아, 요거. 있네, 이미. 그러면 캐리어를 빼고, 라이트닝 가겠습니다. 공속이 지금 많기 때문에 엄청 세지죠. 제 생각엔 엄청 세질 것 같아, 진짜로. 라이트닝 골렘법 한번 볼까요? 그냥 이제